근데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너 진짜 이상한 걸 물어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건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대표님, 무례한 질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무례한 질문에 일단은 좀 웃으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게 좋지. 막 인상 쓰고 뭔가 기분 나쁜 티를 확 내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의 의도한 바잖아, 그게. 물론 이제 둘 중 하나야. 별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누르려고 하는 거거나.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좀 우리 표현을 이제 긁혔다고 하지. 기분 나쁜 티를 내고 막 이러면 이게 그 사람의 의도대로 말려가는 거잖아, 페이스를 내가. 그래서 그거를 좀 아무렇지 않게 치는 게 좋아. 웃으면서. 뭐 그런 게 왜 궁금하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일단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약간 거기서 쏘는 방법이 있지. 너가 지금 되게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넌 진짜 이상한 걸 물어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건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좀 쏘는 방법이 있지. 나 같은 경우는 그런 편이고. 근데 나는 사실 최근 한 10년 동안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 나한테 얼마 버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주변에는 많이 물어보더라고. 나의 어떤 이제 측근들한테 내가 얼마 버는지 물어본 사람들은 되게 많아. 나한테는 안 물어봐. 왜 그럴까? 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는 그냥 바로 쏘니까. 왜 쓸데없는 걸 물어보냐고. 어? 뭐 세무서에 조사 나왔어? 뭐 이렇게 내가. 너 아니어도 내가 물어보는 사람 많아. 전화 온다고 세무서에서. 그렇잖아. 네. 왜 쓸데없이 내가 너한테까지 얘기해야 돼? 그런 거를. 이렇게 쏴버리지 그냥. 그러면은 이제 성격적으로 유연하신 분들이 있... 아 유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내향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막 되게 뻣뻣하냐 성격이? 아 그건 아니고 말을 이상하게 하네. 근데 이제 소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당황하긴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그러면 조금 이제 유하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쏘기가 좀 힘들다. 의도가 뭔지를 좀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 우회적으로. 그걸 왜 물어보냐. 네. 그걸 뭐 궁금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의도가 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한 것처럼 물어보는 방법이 있지. 좀 덜 기분 나쁘게. 저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본다고. 그거 좀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도 너무 쏘는 건가 이것도? 생각이 있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의 의도를 내가 대충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잖아. 질문한 사람도 좀 당황을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일단 질문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이걸 왜 물어보는지 사실 해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거기서 그냥요 이 새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놈이야. 그렇죠. 야 나도 싫어 그냥 이러면 돼. 정상적인 사람이면 얘가 생각하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 사람도. 그럼 조금 페이스를 갖고 올 수가 있지. 사적인 자리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집이 다가냐 아니면 월세냐 아니면은 연봉이 얼마냐. 이제 연봉이 얼마냐 아니면 집이 뭐 월세냐 자가냐 이런 거는 사실 진짜 매너 없는 질문이긴 하지. 그건 왜냐면 너의 재산 현황을 나한테 알려줘라 라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고지할 의무가 없잖아. 그렇죠. 단순히 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대답하는 사람 마음인 것 같아. 내가 예를 들어 월세야. 근데 내가 되게 떳떳해. 뭐 그럼 월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내가 좀 기분 나빠 얘기하는 게. 그러면 굳이 내가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 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 전체적인 이 지금 테마에 대한 답변은 그런 것 같아. 이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이 새끼가 궁금하든 말든 내가 대답하고 싶은 거면 대답하는 거고 내가 싫은 거는 대답을 안 하면 돼. 단순하잖아 이게. 이거면 되게 어렵게 생각할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뭐 생각이 있으세요? 뭐 이런저런 질문지를 지금 준비해왔지만 내가 느끼는 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어떤 자유는 나한테 있어. 그렇잖아. 네, 그쵸. 이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사실 어떤 무례한 질문을 해도 내가 거기에 답변하는데 내가 막 당황할 이유도 없고 그지? 나 울그락불그락한 이유가 없다는 거지. 어차피 네가 무슨 개같은 질문을 해도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할 거가 아닌 많은 거잖아. 그리고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 예를 들어 뭐 얼굴이 이렇게 늙어 보여. 이건 질문이 아니잖아 사실. 그쵸. 이건 나를 그냥 지금 까는 거잖아. 그런 건 당연히 내가 받아쳐야 되는 거고 그걸 들어주고 있을 이유는 없지. 그게 아니라 뭐 재산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뉘앙스를 비춰. 그럼 뭐 얘가 예를 들어 자랑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 아유 찬비 씨보다는 제가 없어요. 뭐 알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야, 그냥 쳐버리면 되는 거고. 네 의도대로 맞아 해주면 되는 거고. 뭐 진짜 그냥 궁금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봐서 대답을 해도 되는 건 내가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뭐 내가 예를 들어 80억짜리 집 사는데 작아야 뭐 작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거고. 내가 80억짜리 집에 사는데 나는 지금 월세를 한 4천만씩 내고 있어. 그럼 내가 좀 얘기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하러 그런 걸 물어봐요. 뭐 생각이 있으세요? 뭐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형화에 대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테마 같아 이번 거는. 대표님 그러면은 다른 대표님이 예전에 비즈니스 미팅 하다가 그 면전에서 이 회사가 어떤 데인지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그 회사 얘기하는 거지? 네네네. 그 회사 대표가 미팅 갔을 때 그런 적이 있어. 네. 그 상대방 대표가 면전에서 직원한테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이 회사 좀 한번 확인해보라 그랬다는 거야. 네. 그거는 무례함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근데 그런 것도 사실 그래. 비즈니스 관계에서 내가 기분 나쁨보다 얻을 게 더 커. 그럼 내가 참으면 되는 거고. 그 이상으로 내가 기분 나빠. 그럼 질르고 나오면 되는 거야. 야 이 병신아 뭘 알아봐 이 새끼야 이러고 뺏어서 나오면 되는 거야. 네. 단순하다는 거지 이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좋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면전에서 그러시는 거 너무 비매너지 않아요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다.
결론은 어떤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대처하는 방법은 내 내면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내 내면에서는 예를 들어 대답하지 말라고 해. 근데 질문을 받았으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고민을 해? 이 순간부터 이 대처는 틀렸어.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대처를 하면 되거든. 대표님, 그럼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뭐 대놓고 기분 나쁜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게. 그쵸.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팔이 하나 없어? 왜 팔이 없어요?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네. 약간 그런 좀 인지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 무례함에 대한 인지 감성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게 상대방한테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자기가 궁금한 게 더 큰 거지. 그런 좀 리프레시가 안 되다 보면 좀 그럴 수 있어. 악의 없이. 그래서 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좀 못된 놈들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거나 좀 남을 깎아내리고 싶거나 뭐 나를 드높이고 싶거나 이럴 때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